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항에 있는 연안부두, 요즘 꽃게철이라고 해서 제가 꽃게찜, 꽃게라면을 먹으러 왔는데, 한번 오늘 어시장에 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꽃게도 고르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아,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되지? 제가 찜으로 먹고 싶은데. 찜으로 먹으면 네. 잡을 거예요? 한 다섯 명? 2kg 작지 않을까요? 다섯 명에서? 네 마리 달려요. 2kg에. 2kg에 네 마리예요? 응. 그 20마리 주시면 안 돼요? 20마리면 얼마 돼? 20마리면 얼마예요? 25,000원이에요. 20마리 정도 달려려면 몇십만 원 있어야 돼요? 몇십만 원? 그럼 20마리면 몇 킬로죠?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섯 명이 10킬로라고 생각해야 돼. 10킬로? 그러면 15마리 주세요. 15마리? 네. 사이즈로? 네. 제가 23,000원 해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2킬로예요. 네. 네. 15마리 달라고? 네. 그러면 그런 식당 꽃게 라면도 따로 팔아요? 해달라고 하면 돼요. 아, 라면도 먹어야 돼. 그쵸, 여러분들. 서비스요? 어, 서비스요. 오. 우와, 우와, 새우,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어. 여기는 정규상회, 정규상회.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결제해야지. 13만 8천 원? 13만 8천 원. 와. 이렇게 나온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네. 와, 대박이다. 어, 무서워요. 아야. 대박. 꽃게 엄청 크죠? 와, 꽃게 진짜 커요. 이렇게 해서 꽃게 8kg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뜯고. 와, 뿌리 있는 내장 먹었는데. 와, 미쳤다. 와, 이거 실화냐? 대박, 여러분들. 나 이런 꽃게 처음 봐요, 진짜. 와. 와. 지금 안깨 처리돼요. 와, 진짜 맛있어요. 대박. 와, 진짜 킹크랩이 제일 맛있는 게 아니었구나. 꽃게였어. 와. 이거를 좀 먹다가 이건 좀 손질하고 먹어야겠다. 지금이 꽃게 철이기도 하고. 이게 다 살이에요. 이게 뭐. 약간 손에도 묻히기 싫어요. 왜냐면 그것마저도 아까워. 약간 짜지도 않고. 어떤 식감이냐면, 근데 그 맛밤 알죠? 맛밤. 식감이 맛밤이에요. 맛은 진짜 다르지만 식감으로 봤을 때. 아, 너무 좋다. 와. 아, 그래요? 아. 아. 고소하고 담백해요. 하나도 안 비려, 하나도.
씹었을 때 내장도 같이 터지면서 아 양념이 딱 배겨지는 게 꽃게 라면도 먹고 싶다 빨리. 어떻게 살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어떻게 살이 이렇게 많죠? 라면! 와. 아니, 가스버너 필요하면 말. 어, 괜찮아요. 하니까. 아. 여기다 먹어볼게요, 저는. 라면 3개요, 저는 3개. 그리고 사장님이 서비스로 계란이랑 왕새우랑 그리고 저는 이제 꽃게를 한 마리 빼놨거든요. 여기다 넣어서 먹어요. 너무 그냥 해물라면인데? 와, 꽃게를 그대로 끓이셔가지고. 게를 맛있어. 와, 이번에는 한번 내장이랑 계랑 섞어서. 땀이 엄청난다. 맛을 떠나서 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연안부두 여기 오셔서 이거 꽃게 드시죠? 꽃게철에. 와, 이 맛 아마 못 잊을 거야 진짜. 가로로 자르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들. 와, 이거 꿀팁. 뭐야? 저 국물을 버리지 말고 포장해서 텀블러에 커피밍키로 넣어서 한 모금씩 마셔도 좋을 것 같다고요?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식당 가서 국물 맛있는 데 가면 쟁겨서 먹고 싶다 이 생각 많이 했는데. 아니 여기서도 기가 막히고 끝내주고 싱싱하고 살도 많은데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먹으면 와 대박이겠다, 그쵸 여러분들? 바다에 나가서 엄청 크죠? 이런 거는 머리 버리기 전에 한번. 와, 껍질이 그냥 발라줘.
개인적으로 드시면서 뚜껑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확실히 열어두니까 좀 식네. 맛은 똑같이 맛있는데 겉에 거 품이 이렇게 살이. 이걸 어떻게 살 이렇게. 이건 포장할게요. 이거 포장해주세요. 내장. 내장. 대박. 국물 좀 넣고. 1인값은 가게당 모르겠는데 제가 온 식당은 1kg에 7,000원. 김가루 김 김이 눅눅해지기 전에 딱 바로. 계산이 틀리네, 하셔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거야. 근데 사장님께서 13만 8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6kg만 산 거 아닌가? 8kg 썼어? 좀 이따 가는 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가는 길에 여쭤보고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면 금액을 더 지불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천항 연안부두 어시장에 와서 꽃게 6kg 그리고 꽃게 라면까지 마지막 내장 비벼서 밥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지금 꽃게철이니까 콜라님들도 한 번쯤 여기 오셔서 실한 꽃게, 맛있는 꽃게 꼭 드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을 줄게요. 안녕. 아니, 그 결제 어디서 해요? 네, 여기. 많이 남았는데 우리 찐이게 기름이 7,000원이다. 74,000원. 근데 왜 이렇게 다시 나지? 비결. 맛있게 먹는 0칼로리. 네. 아, 그래요? 되게 맛있게 먹는데. 여러분들 6kg 돼요. 6kg 돼요.